여기도 무너졌네요. 집은 상당히 컸었어요. 옛날에 순찰함. 아하, 이거 보십시오. 순찰함. 노르무 이센에 지금 짧은 골을 들어와서 여기 살고 계시는 원주민분과 잠깐 대화를 나누고 지금 내려왔는데요. 이곳 빈집들을 촬영을 좀 허락을 받았답니다. 그래서 이 빈집, 이 팔집은 여기도 없다고 그러네요. 없다고 그러고, 또 혹시나 마음에 드신 분이 계시면은 아까 그 인터뷰 하신 분한테 오셔서 이것저것 여쭤보시면은 또 뭐 행여나 안 판다고 해도 또 시골집은 팔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. 여기도 집이 지금 비어 있는데요. 뭐 관리는 되고 있는 집인 것 같고요. 자제분들이 와서 이제, 다음에 사시려고 하는 것 같고요. 지금 요 안에 보면은 대나무 숲인데, 대나무 숲 안에 아주 집이 있습니다. 폐가 수준인데요. 한번 올라가서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이야, 이 대나무 숲 속에 눈이 지금 하얗게 와 있고요. 저 양지 바른 곳에는 눈이 다 녹았네요. 저 건너도 지금 빈집이 있고요. 집들이 아주 빈집이 여기 많습니다. 여기도. 여기에도 한 가구만 지금 살고 있고요. 이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? 자, 이 대나무 숲 속에 폐가, 하하. 집은 규모는 상당히 컸는데요. 지금 숲에, 대나무 숲에 가려갖고, 이 위에가 이렇게, 한번 돌아볼까요? 여기도 펀지가 있는 곳입니다. 이거는 저기 계신 이 선생님께서 이게 폐가라고 말씀을 하시네요. 그러니까 이곳은 폐지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 집 자체로 봐서는 이게 지상권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. 이곳은 그걸 제가 알아보지를 못했는데,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천천히 이런데 한번 알아보시면은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겠습니다. 여기는 방이네요. 여기가 방이고요. 상당히 오래전 전에 비었던 것 같은데요. 여기가 지금 북이고요. 북 천장도 다른 데하고 틀려요. 야, 여긴 집을 잘 지었어요. 천장도 단열이 딱 되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었네요. 지금은 아쉽게 이렇게 다 그냥 망가지고 여기 새 집들이 이렇게 많이 지었네요. 여기 옛날에 쓰던 장독도 이렇게 깨져 있고 여기 선반들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여기가 안방이었나요? 안방인데요. 아이고,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아이고, 다 무너졌네. 여기에 벽장도 이렇게 있고. 어두워서 영상이 어떻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. 옛날 신문들 보십시오. 여기가 이렇게 작은 방이었었던 것 같고요. 이 안에 보니까는 이런 선반과 대나무가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자라다가 죽었네. 이 대나무 보십시오. 대나무가 여기 집 안으로 그냥 다 들어왔는데 사람이 없으면 여기도
아이고야, 밥이었는데. 이거 붙박이 잠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쓰셨네요. 이야. 근데 이거 대나무가 집 안에 이렇게 자라서 들어왔습니다. 야, 이거 진짜 신기하네요. 이 영상은 아주 신기합니다. 대나무가 이 바닥에서 자라서, 야, 천정까지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네요. 하하. 이야. 신기한 그런 모습을 오늘 봤네요. 이렇게 자라다가 이거 부르져 그랬어요. 위에서 이게 살아 있었습니다. 얼마 전까지. 근데 햇볕을 못 봐갖고 이렇게 죽은 것 같은데요. 좀 나가볼까요? 아이고야. 집이 지금 눈이 녹아가지고, 물방울이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네. 이렇게 대나무 숲 속에 가려 있는 폐가를 영상에 담아 봤는데요. 지금 이쪽으로 보면 여기도 이리 아르체로 다 무너졌고, 여기도 무너졌네요. 집은 상당히 컸었어요. 옛날에 순찰함. 이거 보십시오. 순찰함. 파출소 직원이 와가지고 요 순찰함에 순찰 돌았다고 체크하고 가고 하는 그 순찰함이죠. 여기서 쪽에서 이 앞을 보면 대나무에 그냥 다 이렇게 막혀가지고 보이지가 않네. 이야, 이렇게 다 썩었습니다. 이렇게 썩었네요. 오늘 짧은 볼 들어와가지고 아주 폐가지만은 신기하게 폐가가 되어가고 있는 곳을 영상에 담게 됐네요. 이쪽 안쪽으로는 지금 여기가 향이, 여기는 동북향이네요. 동북향이다 보니까 그렇네요. 지금 저 건네 쪽으로는 남향이고요. 자, 다음 여행지로 또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? 여기도 현재는 한 분이 살고 있고 나머지 집은 다 비어 있네요. 저 안에 파른 지붕은 또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사람이 들어오신다고 하고요. 저기 바로 앞에 보이는 집도 비어 있고요. 이 집도 현재 비어 있고요. 여기는 완전 폐가로 지금 되어 있고요. 자,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,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